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밖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15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8장에서는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자기 중심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이 자유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8장에서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이제 9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권리와 자유를 포기할 것을 권면하면서 자신도 하나님 섬기면서 권리와 자유를 포기했다는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자의 공급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바울 자신이 덕을 위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자로서의 어떤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꾼들의 섬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바울 사도는 교회에서 위치로 보나 권위로 보나 특권이 대단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도였고 사역자였고 전도자였지만 어떠한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9장에서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자기가 자유자이고 사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로서 권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사도이지만 덕을 위해서 그 특권을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 아무것도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9장에서 바울의 이러한 간증을 보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가르침과 함께 삶 속에서 자기가 가르친 것을 실제 본을 보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바울은 이러한 면에서 참 위대한 주님의 종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말씀으로 가르친 일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가르친 모든 내용들을 자기 삶 속에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처럼 자신들의 자유를 절제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 9장 말씀은 어떤 사역적 부양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기록한 직접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바울의 그런 고백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역자의 공급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심사역자란 말을 쓰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전심사역자란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사역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심사역자란 말은 그 영어권에서 그 풀타임 워커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을 번역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일반적으로 사역자, 일꾼 혹은 목회자 이런 표현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역자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그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 속에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을 주고 소명을 주는데 이러한 소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든지 또 해외에 또 선교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든지 또 어떠한 특별한 사역, 무슨 뭐 청년 사역이나 무슨 뭐 노인 사역, 찬양 사역 이런 어떤 특정한 분야에 주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 하는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일꾼은 첫 번째 하나님께로 부르신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그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바꿔 얘기하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은사가 무슨 뭐 전국적으로 크게 쓰임 받는 그런 인사가 아닐지라도 적어도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지역교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은사가 필요한데 이런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유익을 얻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일에 사용될 때 우리는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교회로부터 인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분명하고 성령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로부터 그의 삶과 사역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인정을 하지 아니하면은 또 성도들로부터 공감된 그러한 청거를 받지 못하면은 그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청거를 받는 이세 가지가 사역자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되고 또 자격과 자질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로부터 검증된 가운데 인정을 받고 청거된 이것이 바로 일꾼을 세우는 질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사역자 공급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사역자가 공급받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9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 일하지 않아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주님의 부르심과 은사와 또 교회로부터의 분명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 생활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사도 바울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일꾼이 교회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는 모습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또 5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게바는 결혼했죠. 그리고 이제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데 결혼한 일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비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6절에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직장인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전무할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물질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7절부터 14절까지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그 일꾼이 교회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9장 7절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군인이, 나라로부터 군인이 이제 군생활을 하게 될 때, 군복무를 하게 될 때, 그 모든 비용을 누가 됩니까?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군인이 됐기 때문에. 군인이 자기 자신의 비용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또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이나 목장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다 보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포도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고, 양떼를 기르는 사람은 양의 젖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예를 통해서 일꾼은 자기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한 대가를 공급받을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증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곡식을 밟아 떠는 새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래서 이 곡식을 떨때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소가 일할 동안에는 배불리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곡식 떠는 자가 함께 얻을 곡식을 가지고 떠는 것처럼 다 일하는 사람은 자기가 일한 만큼 몫을 받는 소망 가운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도 물질적인 공급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은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영적인 양식을 공급한 대가로 일꾼들이 육적인 양식, 즉 물질을 공급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나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이 어떤 육신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은 영적인 수고의 대가, 혹은 영적 양식을 공급해준 수고로 당연하다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장 13절 보겠습니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 일하던 사람들은 다 그 성전에 나는 것을 먹었죠. 예를 들면 제사장 같은 경우는 성전에 일하면서 제물로 드려졌던 떡이나 고기 등 이런 것들을 양식으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생활비 공급을 받았고 또 레위인의 11조를 통해서 또 제사장이 필요한 그런 그 생활을 공급받은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도를 볼 때도 분명히 하나님은 일꾼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4절 말씀은 주께서도 복음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복음 전한 일꾼들이 그 복음 전한 사역으로 인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것은 그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약성경이나 구약성경에 사역자를 돕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을 정당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열두 제자를 내어 보내실 때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시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70명의 제자들을 두씩 짝지어서 내어보낼 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며 일꾼이 그 삭스를 얻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예를 보나 또 구약성경의 증거를 보나 영적 수고의 대가를 보나 구약시대의 제도로 보나 주님의 명령으로 보나 성경은 사역자가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일에 기도하면서 또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이제 사역자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일해야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사역하는 그 일꾼들은 이 공급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첫 번째는 9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누가 되고 복음의 장애가 될 때는 권리를 포기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재정이 적자가 될 때 교회 재정이 없을 때는 일꾼을 줄 수 있는 여력이 교회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급을 요구한다면 어렵게 되는 것이죠. 모임이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나 또 능력이 없을 때 이럴 때는 주님 일에 누가 될 수도 있고 복음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일꾼은 자신의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사역자는 교회나 성도들에게 자기의 필요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해달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설령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주님을 섬겨오면서 물론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풍족한 건 아니었지만 어려움도 종종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게 없는데 어쨌든 이 주님의 일꾼들은 교회나 성도들에게 자기의 필요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교회가 어려워서 또 성도들이 무관심해서 공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나 성도들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해도 일꾼은, 사역자는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 사역에 충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역자의 그 동기가 물질이 아닌 주님이기 때문에, 또 주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사역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성하고 계속 주님을 섬기는 이런 간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꾼의 공급 책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나 성도들에게 책임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역자는 항상 이러한 그 세 가지 자세, 즉 주님 일에 누가 되고 복음에 자하게 될 때는 권리를 포기해라. 두 번째, 교회나 성도들에게 자기의 필요를 이야기하지 말아라. 세 번째, 공급을 받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사역에 충성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역자에 대한 그 성도들의 도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5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이 사역자의 그 사역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리고 이러한 그 사역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 사역자에게 연약한 점들이 있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문제나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또 사회적이나 가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꾼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그 어머니가 훌륭하지 못할지라도 아기를 낳은 거 하나만 해도 위대하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자들은 그 사역자라는 직분을 맡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교회는 사역자로부터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되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는 또 공급을 받는 성도들이 그 교회 사역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함께하게 될때 사역자들은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들은 풍족하게 가지고 있고 또 먹고 즐긴다 할지라도 일꾼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지 아니할 때 일꾼은 많이 낙심이 될 수밖에 없죠. 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교회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이러한 간증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 18.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노라. 여기 보게 되면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장로들은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 가운데 더 특별히 성도들을 잘 인도하고 보호하고 감싸주는 이러한 장로들은 두배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더 배나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그리할 것이다. 여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인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로 인해서 직장을 갖지 아니하고 이러한 일만 전심으로 하게 될때 이러한 일꾼들에게는 더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경이라는 이말 속에는 필요한 것들을 물질을 공급하고 또 공개하는 이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은 교회의 일꾼들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전무하는 직장을 갖지 아니하고 전무하는 이런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필수적인 의무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일꾼에 대해서 세 가지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사역자의 수고를 알아주고 가장 귀히 여겨라. 두 번째는 가르침을 받는 교회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전무하는 이런 일꾼들에게는 성도들과 교회는 생활비를 공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때 일꾼들은 큰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과 성도들에게 감사하게 되고 또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서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런 사역을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일꾼을 공개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잘못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또 육신적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일에 실패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한 그런 교회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와 일꾼들이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한 그런 모범적인 그런 교회인데, 빌립보서 말씀 한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장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빌립보 성들에게 이제 감사 편지를 쓴 것이죠. 이 복음의 시초에 이 일꾼에 필요한 것을 공급한 그러한 일에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참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다른 교회들은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빌립보 교회만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또 18절 보면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필요를 잘 공급한 아주 잘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일꾼들이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동기가 된 그런 교회죠. 네, 오늘날 그 우리 신약교회를 보게 될 때 선교사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목회자들은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10년, 20년 후에 은퇴하거나 주님 앞에 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그 사역자는 교회에서 잘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일꾼들에 대한 필요를 잘 공급하고 관심을 갖고 경향으로 인해서 선교사처럼 전심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주님의 일꾼이 채워지고 일꾼이 일어나고 또 그 일꾼에 의해서 교회는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